안녕하세요, 넥키입니다. 오늘은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친구한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커피빵 DIY는 어떻게 만드냐 했는데, 오늘 제가 커피빵 DIY는 만들어 봤는데, 막상 막 그렇게 커피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랑 교환하신 분들과 선물을 준 친구들이 있어요. 교환한 친구와 선물을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커피빵을 받은 DIY를 받은 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막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달라고 유튜브 찍어서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제일 이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커피빵 뭐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쑤시개 목공풀, 그리고 또 도르코 칼과 갈색 물감, 천사점토 섞을 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릇이 필요해요. 이거 그릇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일단 먼저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릇이 없잖아요. 근데, 그릇이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사서 하시던 건가? 그러셔도 좋은데, 그냥 대체로 그냥 맹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자, 일단은 저는 좀 대량적이게는 안할 거고요. 일단 먼저 갈색 물감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칼집 내주고 이제 막 그렇게 칼집 내주고 나서 목공풀을 섞어서 그 다음에 갈색 물감 섞으면 돼요. 진짜 간단하고 초간단이에요, 진짜. 이거 제목은요, 초간단 커피빵 만들기, 미니어처 초간단 커피빵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도 이거 까먹은 지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칼집을 내주신, 아니다, 이거. 커피가 원두가 이렇게 생겼나? 아무튼 원두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저 체험학습 갔을 때 진짜 커피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일단 그릇에다가 부착시켜주세요. 커피 막 바리스타? 그런 거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좋았었어요. 대체로 다 진짜 완전 선생님도 예뻤고 착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자, 여기 묻힌 거를 일단은 강도는 세게 안할 거고요. 이 정도만 그냥 세게는 안할 거고 이렇게 진짜 완전 강도는 이 정도 진짜 완전 이거는 연한 색이고요. 더 진하게 했을 때는 진짜 잘안 나오니까 연한 색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진도 좋은데 저는 목공풀 위주로 하거든요. 소스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아래에 소스가 흘러내린 것처럼 포인트를 약간만 주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럴 때가 많죠. 자, 당황하지 않고, 자.
일단 칼집이 보이기는 해야겠죠? 됐다, 됐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하면 끝. 완전 쉽죠? 이건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건 대체로 초보자들을 위한 DIY나 막 그런 음식 중이거든요. 이건 진짜 몇 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소개하는 거, 준비물 소개하는 것을 막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진짜 몇분 채도 안 될걸요? 한 3분? 늦어도 3분, 아니면 진짜로 잘 했을 때는 4분. 진짜로 쉽거든요. 4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해요. 4분이나 3분. 진짜로 쉽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DIY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서 초간단, 미니어처 초간단 커피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커피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커피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서 한번 제 영상 댓글 아래에 후기를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랑 교환한 친구들 있죠? 저랑 교환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말하겠죠?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말하면은, 진짜 쉽다. 초간단이네, 진짜. 초간단. 와, 대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초간단, 네. 커피빵, 네. 미니어처 초간단 커피빵이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친구가 신청해준 초간단 미니어처 초간단 커피빵 DIY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빠이빠이.